이번 시간에는 가택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택점은 집 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 내게 이허와 또 가족하고 관련된 거니까 오효를 잘 살펴야 되겠죠. 이효는 가정이고 오효는 가족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태교하고 오효가 서로 상생되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상생되거나 합의되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보고 서로 상극이나 상충이 되면은 가정이 싸움만 일어나고 불화한 그런 가정을 뜻하겠죠. 이효의 손이나 재가 임하면은 집안이 편안하고 관이 임하면은 관제나 송사 그리고 또 관은 질병에 해당이 되죠.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집안에 병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용신으로 보면은 용신은 내께는 가정 태교 위주로 봐야 되겠죠. 가정이고 또 집 가옥으로 보겠죠. 외께는 가족 그리고 사회활동 여기에는 외께는 오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세효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효가 일진과 같으면 새들어 살고 오효가 또 세효하고 상극이 되면 가족하고 불화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동효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동효가 이효나 오효를 극하면은 아주 안 좋겠죠. 그 동효가 이효를 극하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오효를 극하면은 가족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관이 동하면은 관제나 질병 그리고 사고가 많을 수 있고 명예점에 진신이고 동하면은 명예점에는 아주 길하다고 봅니다. 태신인 같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물러앉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관이 동하고 백호가 붙으면 형제쯤에는 안 좋습니다. 형제에게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재나 손이 동하면 대길하겠죠. 재수나 자식한테 아주 길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형효가 발동하면 형효는 재물을 탈취하는 신이기 때문에 재수에는 아주 불길하죠. 또 부효가 발동을 하면은 문서 건축 그죠. 그리고 이제 자손에 아주 불리하단 말이에요. 부는 손을 극하기 때문에 부가 동하고 또 왕할 경우에 자식이 반드시 아프거나 그럴 수 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상문 조객이 발동하면은 가족 중에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또 공망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공망은 부가 공망되면은 계약 취소나 그리고 소식이 없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안 좋은 부모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구진은 구진이 공망이면 구진 자체가 있잖아요. 다른 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육친이 붙어도 상관없어요. 부가 동하면은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구진이 동하면은 부동산 문제단 말이야. 부동산이 움직이고 또 이게 동하지는 않고 이게 공망이 되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뭐야? 부동산이 공중에 붕 떠버렸죠. 그래서 부동산이 날아간단 말이야. 부동산을 뺏기거나 아니면 팔거나 그죠? 안 좋은 일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반드시 부동산으로 안 보고 부만 구진도 부동산으로 봐가지고 이제 구진이 동했다 하면은 부동산이 움직인다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자, 육수 발동하는 거는 청룡이 발동하면은 요거는 기쁨 희열 지신이기 때문에 자 경사나 오락 사치 그죠? 구진이 발동하면은 토지매매
등사가 발동하면 성가신 일, 괴이한 일이 발생한다. 등사가, 쇠에 등사가 붙고 관이 지시하면은 그 꿈자리에서 나온 거죠. 놀라는 것.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작이 발동하면은 주작은 구슬지신이잖아요. 그죠? 구슬시비, 그리고 소식을 전달받거나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것. 백호가 동하면은 극받는 육친의 재앙이 있다. 백호는 피 흘리는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극을 받거나 동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그게 관련된 극되거나 충되는 육신이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무가 발동하면은 도적지신이니까 도적을 맞거나 손재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을 가합니다. 자, 2효와 5효는 일진월근 동효의 생부를 요하고 극받음을 그린다. 자, 여기서 이제 각 효별로 있잖아요. 효별로 보면은 소화 기재기로 봅시다. 초효는 자, 우리 그걸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초효는 원래 호주, 그죠? 요거는 또 우물도 되고 지하도 되죠, 그죠? 지하 수도. 태교는 요게 원래 그거는 뭐 자리입니까? 이게 부엌의 자리야, 그죠? 부엌의 자리. 이 주관하는 게 누굽니까? 아, 그렇지. 처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 요런 걸 잘 기억해 둬야 돼. 가옥도 해당되고 치반이라 그랬죠. 치반. 또 사면은 형제의 자리고 응접실 사회는 처가 외가 집 밖이니까 그죠? 집 밖이니까 외가가 되는 거예요. 또 오효는 도로의 효이고요. 도로의 효고 또 가족의 효야. 상효는 조상의 효이고요. 조상 그리고 묘지. 또 신체로 보면은 요거는 내 머리에 해당되죠. 그 초효가 만약에 상효가 동했다 그런 것 때문에는 내 머리가 동했으니까 머리가 동하면 뭐예요? 신경 쓸 일이죠, 그죠? 머리가 두드려 맞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일, 그죠? 또 오효는 신체를 보면은 등, 뭐 가슴, 그죠? 팔. 또 사연은 배, 그죠? 사면은 사타구니 생식기에 해당될 수 있죠. 태표는 정강이 다리에 해당되죠. 초효는 발이란 말이야. 초효가 동했다. 발병 난 거죠. 초효가 동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동해버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움직여야 되잖아, 그죠? 땅이 흔들흔들하는데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초효가 동한다 그런 것 되면은 너 발 아프네 해도 맞단 말이야. 아, 움직이려고 하네. 변화 이동을 뜻한다. 그 초효하고 태쾌하고 사묘까지는
집 안이잖아요. 그렇죠? 집 안이기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수도 해당되죠. 그 만약에 택효 가동하는 것 때문에 이사수가 있다. 집을 옮기는 거니까 이사수가 있다. 간단히 동하는 거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사묘가 동하는 것 때문에 사묘는 바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 생식기 쪽에 달이 났겠구나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사효가 동하면은 사효가 동하는 것 때문에는 배, 이제 위, 그죠? 거기에 달이 났단 말이야. 또 사효가 동하거나 이게 만약에 공망이다 그런 것 때문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손이 있는데 공망이야 그런 것 때문에는 사효가 뭐예요? 외가잖아요. 외가 바깥이니까 자식이 외갓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겠어요? 돌아올 때 반드시 길에서 사고가 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절대 외갓집 보내지 마라 해야 되겠죠. 또 오효가 동한 것 같으면은 등이나 가슴, 팔에 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상효가 동하는 것 같으면은 상효가 동하는 것 같으면은 머리 신경 쓸 일 그죠? 충격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우리 상효가 동하면은 조상하고 묘지하고 관련된 그런 효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발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조상이 발동했거나 아니면은 조상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죠? 묘지 손질하는 거나 뭐 축대 보수하는 거나 있잖아요. 또 우리 이걸로 보면은 처효가 가족으로 볼 때 이거는 막내에 해당되죠. 막내에 해당된다. 또 이 자체는 지하에 해당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효는 이것도 조상공으로도 봅니다. 보는데 이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상효보다는 조금 낫겠지 활용도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족으로 보면은 가족 중에서 제일 막내에 해당되고 또 어린 아이에 해당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자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금금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이렇게 자가 되잖아요. 그죠? 자가 붙잖아요. 자는 뭐예요? 태중연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한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라 했어요? 요거는 우리 생을 보는 것도 요거는 전번에 뭐라 했습니까? 전생,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말이야. 전생을 보고 요거는 조상,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조상이 되잖아. 그죠? 요거는 후생에 해당되겠죠. 자, 먼저 상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효는 조상하고 묘지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발동하면 조상이 발동했다고 보죠. 그리고 묘소작업, 이장이나 보수, 비석, 사초 또는 조상과 관련된 일이다. 또 진술충미가 붙고 발동하면 이장, 사초가 분명하다. 진술충미는 묘지에 해당이 되죠. 월파나 공망이면 묘지 붕괴 사당이 망가진 것이다. 월파는 충되어 가지고 파였다 이렇게 보고 공망도 거기에 공망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축대나 그런 게 도망가 버렸다 그죠? 일부가 망실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효하고 관련된 설명은 오효는 자손, 도로효지요. 그리고 가족의 효단 말이야. 오효가 극을 받으면은 반드시 인구가 상하게 돼 있어요. 가족 중에 다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효는 도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도로효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될 수 있겠죠. 자, 백호는 자녀의 신상사고, 질병 등 손이 공망되어도 동일하다. 자식이 손이 오유해서 공망되었다. 자식이 가출해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유가 백호를 만나 공망이면 자손의 교통사고다. 그래서 오효는 도로효이기 때문에 신유가 굴러다니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다. 백호가 붙으면은. 자, 백호가 붙고 공망이면은 해당 육친의 사고나 질병이다. 만약에 거기에 부가 있는 것도 뭐 부모 중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역마가 동하여 오효를 극해도 자손이나 해당 육친이 교통사고다. 동효나 일진의 극을 받아도 해당 육지나 자손의 애기다. 제가 공망이면 책, 관이 공망이면 남편의 애기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사효는 이 사효효 자체가 집 바로 바깥이잖아요. 그죠? 바깥이고 또 오효를 연결시키는 그런 효야. 그렇기 때문에 오효를 보자는 효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은데, 사효는 예를 들어가죠.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첫 시작하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효가 동하는 것 때문에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새로운 걸 벌리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사효는 첩, 그죠? 첩의 여자. 또 처가나 외가가 될 수 있고, 대문, 그죠? 큰 대문이 될 수 있고. 자, 사효가 동효의 극을 받거나 공망이면은 어린 자녀 데리고 처가나 친정에 가지 마라 했죠. 그죠? 자, 사묘도 외께하고 내께하고 연결하는 그 효도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묘는 태교를 보좌하는 효고, 또 바깥을 연결하는 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효가 동하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죠. 자, 삼효는 형제, 응접실, 그죠? 삼효에 사오, 화, 간이고 현무다, 백호면은 가스를 주의해야 된다. 우리 가스 폭발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삼효에 그런 것이면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교. 자, 내께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태교죠. 외께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오효란 말이죠. 항상 오효하고 태교는 요거는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생합되는 게 제일 좋겠죠. 재란 정보는 상극, 그죠? 생이나 극방권은 재란 좋다. 극을 받는 거나. 그래서 가정하고 가족이 화목한 거는 오효하고 태교가 생합되어야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태교에 형이 많은 것이면은, 형이 여기에, 태교에 형이 있다. 여기 원래 처의 자리인데 형이 있으면 어때요? 처가 건강이 안 좋겠죠. 또 형이 왕동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죽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죽으니까 밖에 가출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제가 극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집안 자체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손재하거나, 그죠? 그래서 아주 힘들단 말이야. 가정에 형이 앉아서 이게 뭐야? 빚쟁이 같나? 어? 돈 달라고 딱 기다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렇게 굉장히 힘들겠죠, 살아가는데.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손이, 여기에 손이 임하는 것들은
자식의 집안에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을 나오므로 내가지고 채를 세워서 돈 버는 길이 생기고, 그죠? 이제 요거는 복덕의 신이기 때문에 소는 택효에 있으면은 가택이 어떻게 해서요? 귀란 집안이 되겠죠? 또, 여기 이제 또 재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가 대통한 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이제 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 여기에 택효에 있다. 그냥 간단하게 쉽게 있잖아요. 부모를 내가 모시고 산다. 그렇게 아주 힘들게 지어요. 그냥 부부끼리 살면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는데 부모를 모시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가 택회에 있으면은 부는 손을 극하잖아요. 손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안 좋죠. 자식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다. 자식한테는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한다. 또 택효에 관이 임해 있다. 관이 임해 있는 것 같으면은 뭐 질병이 집안에 들어와 침범해 있잖아. 관제나 질병하고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있다면, 관은 이제 형을 극하기 때문에 형제 집에는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근데 태교에 관이 있으면 관은 질병이기 때문에 집안에 질병이 이미 침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있으면 관제나 질병으로 안 좋은 일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태교에 관이 급살이면 가정에 애기 있고 관사나 성사 질병이다. 만약에 관이, 우리 여자점에서 관이 여기 급살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택효나 부효에 청룡이 임하여 교중하고 생화이면 집을 수리한다.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이제 또 형이면은 문, 담, 화장실이고 또 손인 같으면 방을 고치고 재 같으면 부엌 수리, 관이면 대청 마르고 부면 벽을 수리한다. 자, 태큐에서 주작이 동하면 주작은 구슬지신이죠. 그죠? 구슬시비. 또 등사가 동하면 관제가 발생되고 또 성가신 일, 그죠? 걱정되는 일, 깜짝 놀라는 일,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자, 백호가 동하면은 피 흘리는 거는 거죠.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백호는 있잖아요. 백호가 붙으면 호랑이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진행되어 버려요. 백호가 붙으면은. 자, 현무가 동하면은 손재. 그리고 또 도적지시니까 도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건을 분실하거나 그죠? 구지는 해가 없다 그죠? 또 구진이 태쾌에서 발동을 하면은 이사수죠 그죠? 이사수인데 또 이효가 동해가지고 오효를 극하면은 가족의 얘기다. 이효가 동해가지고 오효를 극하자는 거죠. 이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 상한단 말이죠. 또 오효가 동해가 이효를 극한다. 이때도 가족이 상하는데 이거는 장자가 위험하다고 보겠죠. 태큐에 응이 있으면은 남과 동거하거나 남이 새들어 산다. 귀신이면 어진 사람, 귀신 나쁜 사람이다. 여기에 응이 있는 것 때문에 새는 어디에 있어요? 새는 오효에 있잖아요. 그죠? 이놈은 나는 밖에 나가 있고 이 뭐야? 상대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 그죠? 이럴 때는 여기에 나 말고 또 성이 다른 사람이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응이 있고 재와 생생이나 육갑 되면은 남의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 아내와 눈 맞는다. 이효가 형이면 분명하다. 자, 태교가 공망이면은 집안의 허무한 일 월파는 불기라니 이삭하라. 태교의 자체가 공망이잖아요. 공망인 것 때문에 집안이 어디야? 공허한 집안이란 말이야. 붕 떠 있는 집이야. 그 이런 집에 살면은 재수가 있겠어요? 재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오효가 태교를 극한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살면 계속 극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이사 가야 되겠죠. 또 태교가 공망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자기 집이 아니야. 공망인 거예요. 자, 태교의 청룡은 혼인 경사 현무가 붙으면은 도둑된다. 그러니까 관의 천을기인이고 천록천이 청룡 등 길신이 임하면은 가족의 간직에 의한 기쁜 일이 있고 또 명예점에 아주 길한 그런 운이 되겠죠. 자, 길신이 임하거나 일진 월건 동효의 생을 받으면 집안이 흥한다. 여기에 태교에 산하 오화가 있다. 이런 것도 뭐 화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주장이 딱 붙어 있다. 이것도 불이야. 그죠? 그 방 안에 뭐예요? 불이 왕하잖아. 그죠? 화가 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재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나 자가 있고 또 자가 있고 그 자가 관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그거는 이제 물하고 관련된 재앙을 당하죠. 다시 말해 물귀신이 집안에 들어버렸다. 그런 것 같으면은 물난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사오화관이 현무나 백호를 만나면은 가스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초현은 기지에 해당돼. 땅에 해당된다는 거죠. 땅에 해당되기 때문에 땅하고 관련된 거. 초효가 예를 들어가 동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동토가 많이 일어나겠죠. 동토. 동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이 노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보통 우리 옛날부터 내려 지신밟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동토를 누르기 위해서 이제 지신밟기를 합니다. 자, 초현은 동효의 극을 받으면 호주에 불리하다. 집안 가장에 불리하겠죠. 그죠? 자, 수가 있으면 집에 우물이 있다. 백호수면은 집 주변에 다리가 있고 목관이 있으면은 목근이 침입. 목근이 침입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관 있잖아요. 관. 관에 나무 뿌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관이 초효에 있고 백호가 동하면은 인구가 작은 인구가 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토이고 1월에 충파되면 집이나 묘에 결함이 있다. 손화관 하면은 각병, 다리가, 요 발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리가 작죠? 그게 시원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발이 시원찮다. 이런 거. 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걸로 보면은 지금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없지만은 태교에 인이 붙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인은 뭐예요? 나무지요, 나무. 어? 집안에 정원수가 있구나. 그죠? 집안에 정원수가 있구나. 또 이제 이게 자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 집안에 우물이 있구나. 자, 이렇게 보면 또 한 가지 더. 동물의 효 있잖아요. 동물의 효. 초효는 뭐라 그랬어요? 초효는 닭의 효라 했죠. 그죠? 초효는 닭이라고. 또 태교는
솔, 솔이니까 개지요. 사면은 대지하고 또 사면은 양의 효고, 오효는 소의 효고, 육효는 말의 효고. 시골에서 자 가축을 기르려고 하는데 돼지를 키워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점을 딱 치는데 만약에 해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면은 해가 돼지자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런 것들은 뭘 보고 확인해야 되냐? 자, 돼지를 키우겠다 하면은 이게 삼효에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삼효에 백호가 딱 붙어 있어요. 돼지 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돼지 다 죽는 겁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해도 된다 안 된다. 또 닭을 양계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백호 붙어 있다. 이럴 때 하면 안 되죠. 또 뭐 조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닭 기른 사람들은 완전히 쫄딱 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걸 반드시 판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신수쯤에는 또 이제 가택쯤에는 가고 또 신수쯤에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이사수는 태교발동하면 이사수가 있겠죠. 자 태교가 동하여 새를 생할 때 그래서 집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께가 정할 때 또 응효가 동하여 오효를 극할 때 일진이 충극할 때 그리고 복음께는 묶이는 거죠. 그죠? 묶이기 때문에 꽉 묶여 있다 탈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자 세효, 이효, 오효가 공망이면은 아주 불길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효와 합되는 효가 문 출입하는 거고 이효와 충되는 효가 도로효이다. 자 제가 입문하거나 입노하면 기라고 기가 입문이나 입노하면 흉하다. 기는 관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천풍국회가 이효에 요게 손이 있잖아요. 그죠? 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그 말이 인하고 합을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재에 해당돼. 합되는 게 재다. 또 중되는 거는 뭐예요? 사니까 요거는 그래서 합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재입문하는 길이고 또 충되는 거는 기로라 했으니까 그죠?
귀신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되는 거 있잖아요. 합되는 거 인, 인 합되는 거니까 요거는 기라고. 그죠? 산은 충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요거는 우리 그걸로 보면은 이는 동방이잖아요. 그죠? 동방은 기라고. 요거는 남방이죠. 남방은 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을 할 때 아 재수가 있으려면 동방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재수가 없는 거는 남방. 남방은 진출하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